우리가 복제학 강의 목적과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공무원 수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2급의 사회복지직 보직을 준비하고자 이제 보직도 필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당연히 빈출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기출을 제시해서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었구나라고 소개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학자마다 표현은 단어가 달라요. 즉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이 다를 때그 정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즉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도 같은 의미구나 그런 이해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사용되는 모든 용어 범위는 딱 공무원 수업용 수준에서만 어떤 논문 수준 그런 것들 아니고요. 그래서 좀더 간략하게 축소해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 하나가 강의를 들었다. 그 말은 공부의 시작. 왜? 누구나 강의를 듣잖아요. 그게 시작이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듣는다. 그 말은 아직까지 내 논리적 체계로 소화나 체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험 공부에서는 반드시 자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 그게 당락의 중요한 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최대한 정리를 하고요. 핵심은 우리가 이제 합격 목적이야. 즉, 복지학 50점 맞아도 영어를 100점 맞고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다섯 과목의 학습 정도에 따라 복잡 학습 비중을 결정하고요. 대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어쨌거나 높은 점수를 통해서 합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9시월은 이론 강의 하고요. 한달 동안은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고 한 달은 문제 풀이 전에 중요한 개념을 OX로. OX 되게 어려워요.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재밌어요. 왜? 모르니까. 아는 거 재미없잖아. 여러분, 추리서 읽을 때 결론 알면 재미없잖아요. 모르는 게 재밌다니까. 그리고 나서 기술 통해서 빈출되는 영역하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가 기출 플러스 확대.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가 단원별 문제풀이야. 그걸 통해 그 하다가 마지막에 5월에는 동형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잘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바로 6회 반복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복제학은 그냥 강의만 따라와도 다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계속 반복적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과목 국어, 영어, 국사는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핵심력, 저뭐 단과도 있고 심화도 있는데 복제학 그거 없어요. 제가 이론 때할거다 합니다. 할거다 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쭉 따라오면은 기본은 60 맞는다는 거, 전공자니까. 그래서 60부터 100까지 올리는 것이라서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되는 거를 따라오면 됩니다.